Hello everyone. In this video, we're going to go over passage number 30 of the mock test. 먼저 주제는요, Amy's first day at the new school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로 사실 출제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 일종의 literature, 그러니까 anecdote, 일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고요. 어퍼 위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은근히 어퍼 포인트들이 좀 있어서 말을 하는 대사가 나오죠. Wanna work together?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학교에서 work together 하는 거는 어떤 뭐 내 짝을 같이 해서 학교 활동을 같이 하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라고 누가 말했냐? A cheerful voice. 명랑한 목소리가 말했다는 거는 그거 사람이 말한 거죠. Cheerful, 명랑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my's first day at a new school이니까 Amy가 말했다기보다는 Amy에게 말한 다른 에이미에게 말한 다른 상대가 말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말한 사람은 윌레미나였습니다. 말이 어렵네요. 윌레미나였다 할 때 it was 윌레미나. 지시 대명사로 나오고 뒤에 동사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사에 세모를 쳐주면은 굳이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윌레미나의 성격은 다정다감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정다감한 우리가 이거를 amiable이라고 합니다. amiable. 다정다감한이라는 단어 알아두시면 좋고요. Amy는 was too surprised.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했을 법한 그런 표현 too가 나오면은 뭐로 바꿀 수 있다? so that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거겠죠.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근데 이제 but이라는 거는 뭐뭐를 제외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즉 이것만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nything but nod는 뒤에 있는 것만 했다. nod는 끄덕이다 이런 뜻이죠. 끄덕이는 거는 어떤 gesture? 동의하는 gesture. 나는 놀랐는데 I wanna work with you. I agree with your suggestion that you wanna work with me. 이런 식으로 그냥 제안을 받아들이는 일종의 kind of acceptance of the request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so that으로 바꾸게 되는 경우에 Amy를 주어로 필두로 Amy was so born surprised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바로 된 나오고 Amy를 두 번 쓰는 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대명사화 she로 해주고 시제가 was니까 과거죠. couldn't do 뒤에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알다시피 do, couldn't do anything이니까 완전 부정이 될 거고 우리가 비록 to에 뭐 부정형이 사실 잘 드러나 있진 않더라도 이걸 부정어라 생각하고 부정 그리고 부정에서 완전 부정이구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라는 얘기가 사실은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만드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바꾸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거는 문형 변형이 가장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문형 변형을 가장 신경을 써주기를 바래요. The big black girl, 그 덩치 큰 흑인 소녀가 put her notebook down, 내려놓았다 할 때 우리가 put down을 쓰죠. 그런데 명사를 목적으로 쓰게 되는 경우에 put과 down, 즉 이어 동사 사이에 쓸 수도 있고 끝에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 Beside Amy's, Amy의 것 옆에 놓았습니다. Beside라는 표현이 뭡니까? 뭐뭐 옆에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단어는 닮은 단어가 있어요. 바로 besides 이거예요. Besides와 beside는 뜻이 달라요. 사실 이거는 뭐 어법보다는 어휘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법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전치사는 어쨌든 기능어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besides는 뭐뭐뭐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니까 의미에 있어서 구별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어법 범주에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Amy의 것뿐만 아니라 내려놓았다 하면 말이 안 되겠죠? 따라서 Amy의 것 옆에 내려놓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Amy's에서 소유격을 뭔가 마무리를 지으려다 안 짓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 Amy's가 사실은 가리키는 거는 Amy's notebook 이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Amy's notebook이라고 하지 않고 Amy's로 축약을 해놓은 거는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됨으로 인한 반복 생략을 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Amy's라는 걸 문법 용어로 또한 식별해둘 필요가 있는데 이 Amy's는 소유 그리고 Amy의 것이라는 뜻의 대명사가 합쳐져서 우리가 이런 걸 소유 대명사라고 하죠. 뭐 Amy가 아니어도 Bill이랄 것 하면 Bill's 하거나 James의 것 하면
그건 제임스네. 뭐 그렇게 될 수 있겠고요. 제임스스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After dropping the notebook, 공책을 놓은 후에, 놓는 걸 약간 거칠게 하면 떨어뜨리는 거니까 여기서 dropping은 현재 분사가 될 수 있습니다. She lifted herself up. 이제 수거로 lift up 하면은 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를 일으켜서 어디에 앉았냐면은 onto the stool. stool이라는 거는 손잡이가 없는 의자가 됩니다. 손잡이가 없는 의자. beside Amy. Amy 옆에 있는 손잡이가 없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 스스로를 일으키는 거지 그녀를 남을 일으키는 게 아니죠. 따라서 여기가 her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herself가 가리키는 거는 she라는 얘긴데 문제는 지금 뒤에서 Amy 옆에라 그랬죠. 그러니까 Amy 옆에 앉은 사람은 Amy일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은 누구다? 이 옆에 아까 앞에서 말한 주어인 the big black girl. 즉 이름이 윌리미나라는 아이였던 거죠. 우리가 W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어가 W니까 그녀 스스로 일으킨 거니까 역시 subject와 object가 둘 다 W로 identical 합니다. I'm Wilhelmina Smith. 자기 소개를 해주죠. 이름을 self-introduction에서 name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에 대한 세부사항을 얘기해줘요. Smith with an S at both ends. S가 하나씩 있다. on S. S가 이제 영어로 하면은 S 이거니까 모음이 돼서 앞엔 어를 쓰지 않고 on을 씁니다. 그래서 on S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양쪽 끝에 할 때 우리가 both 다음에는 A and B 나오거나 아니면은 both 다음에 바로 복수명사, 두 개를 나타내는 복수명사가 나와야만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and를 쓰게 된다면 되냐 안 되냐? 되지 않겠죠? and를 쓰면은 양쪽 끝들이 돼야 되는데 양쪽 끝 하나만 얘기해서 both를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both의 특징상 both 뒤에는 두 개를 나타내는 복수명사 쓰거나 아니면은 and를 a and b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She said with a friendly smile. 친근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좀 성격이 insider 같네요. 인싸 같네요. 이 사람을 스미스, 그러니까 윌리미나 스미스니까 W의 성격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sociable, outgoing 이렇게 사교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교적인, 다른 말로 또 외향적인이라 그래서 알아두면 좋은 단어가 있는데 외향적인, 우리가 이제 밖이라는 뜻의 외가 보이죠? 그래서 얘는 extroverted. extroverted일 수도 있고 extraverted일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한 표현들입니다. 그 다음 대사 My friends call me Mina. 나를 미나라고 불러. 그러니까 애칭이 되겠죠. me는 오형식 동사에 따른 o가 되고 미나는 oc가 돼서 call은 오형식 동사가 됩니다. You are Amy Tillerman. 너는 Amy Tillerman이구나. Tillerman이라는 건 last name 즉 family name이 될 거고 너네 에이미구나. 이름을 알아요. 에이미가 끄덕였어요. 동의했다는 거겠죠. And stared. Stare은 stare 하면 응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쳐다보았어요. 에이미는 계속 신경이 어떻죠? 에이미는 아까 처음에 놀랐어요. 놀랐다가 이제 아직까지 약간 좀 벙쪄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이 사람의 심경이, 이 에이미의 심경이 분명히 좀 바뀌어서 나옵니다. As 뭐뭐여서 그러니까 뭐뭐로서 the only는 유일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유일한 new kid 새로운 아이라는 거는 뭐 전학생이 될 거고 in the school 학교에 새로운 전학생이었기 때문에 여서 she was pleased 그녀는 기뻤습니다. pleased라는 거는 기쁜이라는 뜻의 심경 형용사가 됩니다. 심경 혹은 감정 형용사. 우리가 이렇게 심경 감정을 느낄 때 수동으로 써야지 능동으로 쓰게 되면 안 돼요. 느끼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pleased 대신에 pleasing을 절대로 쓸 수 없다는 거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pleasing은 불가능. 감정을 느끼는 것이므로. to have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서 앞에 있는 pleased의 원인을 제공해주죠. 따라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감정의 원인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lab partner. lab이라는 거는 원래 무슨 말의 abbreviation이었나요? laboratory 이거였죠. laboratory인데 이게 좀 길기 때문에 lab이라는 식의 줄임형, 축약형 즉 abbreviation을 썼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그러니까 에이미의 심경이 초반부에서는
다시 정리를 하면은 초반부에서는 에이미의 심경이 놀랐어요. 뭐 지금 긴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왜? 처음부터 말을 걸어주니까. 놀란 거는 다른 말로 뭐가 있냐면요. 뭐 alarmed도 괜찮고 astonished 정도도 괜찮습니다. 이런 단어들도 심화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놀란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 세 개를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반부에서 에이미의 심경이 어떻게 되냐? 후반부에서 에이미의 심경은 기쁜 뭐 pleased로 대변이 돼 있고 그다음에 glad로 되어 있고 또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delighted 이런 것도 다 기쁨이 되겠죠. 기쁨. 그래서 에이미의 심경이 pleased, glad, delighted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이미 여전히 궁금했어요. 에이미 wondered. wonder이라는 거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동사를 쓸 때 씁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답이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답이 정해지지 않은 명사절이 나와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절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that은 뜻이 뭐뭐라는 것이죠. 접속사 얘기하는 겁니다. 대시 뭐뭐라는 것일 때 얘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I know that you came here yesterday. 너가 여기 왔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때 우리가 됐을 이미 정해진 답일 때 쓴 거죠. 그런데 if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즉 여기서 wondered의 목적어가 되는 if절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면 명사절인가 부사절인가 명사절이 됩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if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if A or B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if를 뭘로 바꿀 수 있다? if를 whether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만 whether도 이때 명사절 취급을 해줘서 똑같은 의미, 뭐뭐인지 아닌지를 대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미나가 선택한 것인지, chose her, 그녀는 누굴까요? 윌레미나가 아닌 에이미가 되겠죠. 원래 지칭이었기 때문에 지칭에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른 이유가 because she... 윌라밀라가 had felt sorry for the new kid. New kid는 에이미였으니까 새로운 아이, 전학생 자신에게 안쓰러움을 느껴서 윌라밀라가 안쓰러움을 느껴서 선택했는지를 궁금했습니다. 걔 너 원래 너 나한테 진짜 호감이 있어서 선택을 한 거니? 이런 걸 제가 curious 했다고 볼 수 있겠죠? So at conclusion, we can just say that Amy was curious whether Wilhelmina truly was pleased to be her friend or she was just like, she just felt sorry about Amy's being lonely. 그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Amy의 loneliness에 empathize를 해줬다고 보기는 좀 힘들 수도 있고요. 답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뭐 열린 결말로 끝나게 돼요. 뒤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0번 질문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칩니다.